사실 우리가 우즈벡과 이라크전에 치면서 기대했던 결과를 못 가져오면서 상당히 힘들었지만 이것 또한 우리가 부족했던 점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 또한 부족했고 선수 또한 부족했고 우리 모두가 부족했다고 하면서 우리가 멘탈을 잡아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선수들 멘탈도 좋고 피로도 많이 풀렸고 뭐 서두에도 마르셀리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순간적으로 아직 어리고 자기도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고 경기가 치고 난 다음에 눈물까지 흘렸던 친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 팬들이 너그럽게 좀 봐주시고 마르셀리노도 지금 근육이 상당히 안 좋은 면이 있으면서도 남들은 지금 내일 한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보듬어 안아줬으면 좋겠다. 우리 모든 선수가 지금 한달 이상을 지금 나와서 모든 매 경기 최선을 다하고 결승이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다 힘든 상황이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우리 팬들이 국민들이 가장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좀 보이는 거에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다 하나같이 응원 좀 해주시고 믿어주셨으면 좋겠다. 그것이 제 바람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 않겠나 이게 제 생각입니다.